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관차를 이용한 고철 1500개씩 나오는 이게 끌어놨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봤더니 2500개가 쌓였어요. 2500개 쌓였는데 조절을 못해요. 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를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거 지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좀 놓고요. 고철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걸 없애요. 우선 이거를 이렇게 없애고,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고철 넣고, 없애고, 고철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없애야 되는데, 아, 맞다, 이쪽으로 가서 넣고. 이걸 어떻게 하지? 빈 데이터 카드 여기도 들어가죠?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도 이제 이거 들어가네요. 넣고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고철이 문제인 거잖아요. 고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다 놓으세요. 여기 순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선별 투입기 말고 묶음 투입기로 놓으면은 여기선 고철을 필요하잖아요. 여기선 고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가져와요. 여기는 오직 고철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안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옆에다가 고철을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은 고철만 꺼내옵니다. 정말 빨리 꺼내죠. 여기다 이제 속도 모드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엄청난 빠른 속도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놓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닿네? 한 칸, 오케이.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윤활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이거를 3개 정도만 놓도록 할게요. 3개.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속도 모듈 놔주시고 이제 이거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야, 비켜. 그냥 이따 들어가 그냥. 여기도 고철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칸 이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면 돼요. 고철은 이쪽으로만 가고 내려놓는 것을 고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싹 꺼내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려는 게 보여드릴게요. 넣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건 있어야 돼. 이거는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 고철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지죠 이제. 고철은 다 없어져도 되고 이것도 싹 다 없어져도 돼요.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쪽으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다 이쪽으로. 자, 옮겨버리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도로 우선은 이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기다가 선별 투입기를 쭉 깔아요. 여긴 아니죠? 여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충격, 차폐, 데이터. 이 세 가지를 다 갖다 집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충격, 차폐, 데이터. 여기서 이제 고철만 빼요. 아니야. 놓고, 충격, 차폐, 데이터. 여기서 이제 충격, 차폐, 데이터. 이렇게 해야, 충격, 차폐,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중량 거더 이리듐. 고중량 거더. 그 다음에 이리듐.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하시면은 되고, 이 긴팔로 해가지고 매립지를 여기다가 보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띄워놓을 수 있죠, 이거? 이 매립지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긴팔이 안 되는구나. 사이사이에다가 그 뛰어넘어야 되겠네요. 이걸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여기서 매립지만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놓고 매립지. 이렇게 그냥 가죠. 그냥 이건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다 그 이거 놔야 되겠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그쵸? 고철 이런 거 보시면 정말 빠른 속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속도 모듈 이거 놔줘야 되는데, 여기 딱 이렇게 놔주시면 되니까. 속도 모듈 하나 놔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잠깐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빠른 속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철은 무조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쵸? 고철이 정말 빨리 사라져요. 은근히 정말 빠른 속도로 막 사라지기 때문에, 그쵸? 나머지는 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쌓을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다시 고중량 거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별 투입기 놓고 고중량 거더를 놓게 되면, 고중량 거더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고중량 거더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리듐이에요. 이리듐
이리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리듐은 저기 위로,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줘야 되겠네, 이쪽으로. 이쪽? 이쪽에서부터 그러면 한번 내려와 볼까요? 여기에 걸릴 것 같은데? 따로 가야 되겠네, 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리듐. 이리듐. 보시면은, 어우, 이거를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한참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이리듐. 이리듐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나오비스 오빗 질량 방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쪽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주선 옆에다가 채겨놨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6기가와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한 2.8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0.96기가와트네요. 1기가와트밖에 안 올라가겠는데요. 이건 지금, 아 이건 다음이구나.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많이 안 올라가요. 뭐 한 1기가? 끝났죠? 그래요. 별로 많이 안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됐고요. 됐고 이제 세 번째.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두 개 하면 되겠죠? 강성 데이터랑 압력 억제 데이터. 우주물이 1kW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 간단해요. 나오는 게 또 990이기 때문에 10에 우주물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와서 대량으로 받아오기만 하면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장 탱크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고중량 커더 다 있죠? 고중량 커더 있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먼저 이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데이터는 위에잖아. 이거죠? 내식성. 유리, 이리듐? 유리 가져오면 되겠네요. 유리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유리를 여기서 가지고 오면은 되겠습니다. 잘못 넣네. 이렇게 놓으면은 되고요. 유리 만개. 이렇게 만 개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럼 우선 이거부터 고중량 거더 저장 탱크는 여기서 가지고 그걸 했나? 상관은 없죠. 여기 밑에다 가서 여기 일반 기차 위성 저장 탱크. 이렇게 놓고 끝났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저번 시간 했던 어디지? 여기죠. 여기 지나왔네요. 여기를 놓고
지구 지읒 시옷 이응 지읒인가 저장 탱크 여기 있죠? 가득 채우기 오고 위성 시옷 이응 지읒 저장 탱크 모두 비우기 이렇게 하시면은 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됐죠?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이거 압력 억제 데이터 연력학 레이저 연력학 여기쯤에다가 놓고요. 여기쯤에다 놓고 뭐였죠? 압력 억제 데이터 고중량 거더 저장 탱크 빈 데이터 카드에다가 우주물이 여기 어디 근처에 있나? 없으면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없죠? 우주물을 가지고 올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탱크 왔네요. 우주물을 유리는 밑에서 가지고 오면 유리 있고 우주물 여기서 가지고 오죠. 만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알아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놓고 하나 둘 우주물을 그 다음에 우주물 한 2만 많이 있으니까 우주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만 정도 가지고 오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물 가지고 오고 고중량 커더 저장 탱크 빈 데이터 카드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많이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철도 여기 지금 50개씩 들어가죠? 고철도 이거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고 1.3MW니까 여기는 이걸로 넣고요. 7kW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도 모듈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이게 한 세트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를 놓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지금 안 되죠?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다 상관없다 이거 한칸 빼면 되겠네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오면은 되죠? 됐어요. 고철 들어가고 고철 양쪽으로 들어가면은 금방 소모가 되고 속도 모듈 들어가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길은 하나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주물 들어오죠. 우주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별로 없네. 놓으시면은 되고요. 이거를 두 개 정도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긴 팔, 작은 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나가는 것은 어차피 하나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구요. 이거를 하나 더 두두두두두두두둥.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이 두 개 하니까 여기도 두 개. 그러면 이제 딱 떨어지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주물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어차피 여기 지금 2만 K 이상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0 줄어들다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됐죠? 됐고, 여기서 이제 2000개, 1000개긴 하지만 1000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990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순환 작업이 계속해요. 문제는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13K가 되긴 했지만 어차피 또 나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놓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여기서도 이제 긴팔로 해가지고 매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립이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이제 좀 큰 걸로 바꿔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립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여기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여기다 우선은 매립을 모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이죠.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빈 데이터 카드랑 고중량 커더 그거를 이쪽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고 놓으시면은 되죠. 간단하게 이게 놓으시면은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뭐가 잠깐만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야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됐죠? 어차피 여기는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많기 때문에 넘쳐요. 넘쳐. 자 그럼 이제 끝! 잘 나오죠?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잘 되잖아요.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립이 완성된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잘 되잖아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0씩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온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다음 거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야죠. 유리, 이리듐, 빈 데이터 카드, 부처핏 두 개. 이게 도대체 간단하다. 이것이 간단하죠. 똑같이 하면 되네. 똑같이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고철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식성 이거죠. 여기서 유리까지 해가지고 두 개씩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자.
안 되겠다. 이게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선별 투입기를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여기서 가면 되겠죠? 두 개 나오면 되고, 그 다음 이거 두 개 가면 돼요. 그쵸? 원투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지고 기준점을 맞춰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되겠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끝! 됐어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게 딱 두 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 옆에다가 고철을 이거 하나 놓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놓을 필요 없이 이번에는 두 개씩만 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젤이 새로 가져와야 되는구나. 화학젤이 플라즈마. 화학젤을 그럼 여기서 가져올까요? 여기서? 여기서 가져오죠. 어차피 기차 그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올까요? 여기서 놓고, 화학젤 하나 둘 가지고 오고 놓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많아요. 대량화를 이래, 정말 대량화가 좋긴 한데 프레임이 떨어지니까 점점. 화학젤 마이너스 2만 가지고 오면은 이제 화학젤 들어가고 두 개씩 다 들어가고 긴팔 놓고 긴팔 이렇게 넣으면은 이리듐판. 잠깐만, 물질팩 거더가 아니구나. 이 거더가 아니네. 어허, 이거 거더가 아니구나. 이거 실수했네요. 이 거더가 아니었어요. 이 거더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리듐이었네. 이리듐 오메. 이리듐이 이거죠, 이거. 이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였으면은 이거랑 상관없구나. 상관없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리듐 집어넣고 물질 저장 탱크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고요. 진짜 뭔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와서 이쪽이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리디움, 이리디움 들어갔죠? 오케이, 이리디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됐어요. 여기다가 체크 해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넣어주면은 드륵하고 드륵하고 보철 나오고 나머지는 이리디움판이랑 내시성 데이터는 그대로 나오면 되죠. 야, 실수했다. 실수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아, 지금 밑에서 하면서 눈치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아, 뭔가 지금 이렇게 매립을 빼가지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이거 압력 데이터만 뺐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아, 압력 데이터. 이렇게 했어야 압력 데이터만 모이고 매립은 이쪽으로 가서 나가고. 됐어요.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똑같이 여기는 이제 속도 모듈 다 집어넣고, 어차피 840k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속도 자체도 1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럼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제 내식성과 이리디움, 내식성과 이리디움만 나오게끔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되죠?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은 끝!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만. 그리고 이리디움, 여기선 이리디움이 안 나오지만 여기는 이리디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리디움이 나오게끔 해놓으시면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물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오케이, 오염된 물은 이거 굳이 하나만 놓으면 되겠죠? 뭐 더 이상 많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빠른 속도로 나오죠? 아니면은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어차피 대량화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만드시면은 간단하게 끄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끝!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염된 우주물이 계속 오고, 8K가 되면 저쪽에서 가지러 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염된 우주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요. 이게 우주물이 계속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염된 우주물이 오염된 우주물이 이쪽으로,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아, 여기 지금 연결, 잠깐만. 오염된 우주물이 여기서 나가는 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구나. 그럼 저쪽 가가지고, 바깥으로 해놔야죠. 전 어차피 물류로봇이 해줄 거기 때문에 신경 끄고요. 이쪽으로 와서
우주물이 이쪽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오염된 우주물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펌프 하나 놓고 놓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죠? 노란불 켜졌죠? 이쪽으로 와서 우주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쪽으로 와서 변환 작업 해가지고 우주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주물이 너무 많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와가지고 없애줘요. 없애주고 다시 한 번씩 해주고 이거를 이제 옆에다 해가지고 우주물을 지금 우주물이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물은 모르겠어요. 지상으로 보내가지고 버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라도 우선은 이렇게 보관을 해놓도록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왔죠? 왔기 때문에 여기는 우주물 다시 데리러 나가죠.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야, 왜 기계, 야, 왜 재활용 시설 맞다. 재활용 시설은 밑에, 위에 없죠. 재활용 기계는 지금 위에 없어요, 위에. 재활용 기계는 위에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 수 있으려나? 에헤이. 쟤도 없고, 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자. 가자. 오고 있긴 한데 내가 먼저 했지롱. 재활용 여기 있죠? 콘크리트가 지금 자동화 되어 있죠? 놓고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수족 가서 만들어 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팩토리오는 진짜 팩토리오만 잡았다 하면은 뭐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기 지금 고철을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주니까 그렇고 여기는 지금 왜? 아, 여기서 긴팔로 안 빼줬구나.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럼 이제 긴팔로 넣어주기만 하면은 오케이. 잘 되죠? 아주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고 벌써 이렇게 쌓였고요. 오, 완벽합니다. 이제 이거는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여기 물질을 한 번에 세 번째까지 달 거예요. 세 번째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면서 통찰 만들면서 과학팩 1, 2, 3단계를 한 번에 그냥 다 제작해버리는 그런 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데이터 카드까지 아직은 안 되겠다. 3단계가 돼야만이 이게 보시면은 18개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18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만들기 쉽죠, 이제. 정말 만들기 쉽습니다. 중요 데이터 카드를 8개씩 이제 막 한 방에 뻥뻥뻥뻥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곳만 중요 데이터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